스틱으로 날먹 한번 해볼까? 일단 스틱 스핀이 요즘 고평가됐잖아요. 그리고 뉴비들은 익스텐디드 그거라더라고. 익스텐디드 SDPC 스핀으로 SDPC 스핀인데 확장을 해가지고 테트리스까지 썼고 그 후에 서지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내가 보여줄게, 봐봐. 자, 오미노 빠를 때까지 한번 리셋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오를 엿다가 놔. 이러면 되거든. 이러고 오미노를 엿다 끼운 다음에 이러면 SDPC 모양이 똑같이 흉내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T스핀 뭐 이런 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테트리스까지 하는 게 있거든. 운 좋으면 세 개 같이 들어가고 그 후에 서지까지 끊을 수 있어. 이게 리그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틱 스핀을 써보고 익스텐디드 SDPC 스핀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두 개 한번 직접 써보면서 그 고수들 구간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 진짜 속도가 상대보다 엄청 빠르거나 상대가 실수한 게 아닌 이상. 자, 일단 가봅시다. 먼저 스틱 스핀 해볼게요. 참고로 스틱 스핀이랑 그 익스텐디드 그거랑 그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니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SDPC 스핀이랑 익스텐션이랑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일단 근데 당연히 스틱엔 안 죽고요. 왜냐면은 스틱에 죽을 정도로 나약하지 않거든요. 여기 랭크가 U랭크 후반, X랭 초반 그 정도일 거 아니야. 일단 중반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냥 게임 하듯이 해보고 다음에 한번 스틱으로 날먹 한번 노려봐야겠다. 플론킹 한번 해볼게요. 그 상대 공격 받고 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스틱 스핀 할 차례가 되면은. 근데 오미노가 빨라야 될 텐데 운이 좋기를 바래야겠네. 데트미노 꺼내와서 스킨 넣어주고 올 스킨 이용해서 따 여기서 따 데트미노 이용해서 뇌절 좀 한번 해볼까요? 뇌절도 성공하면은 그 대충보다. 으아! 얘 너무 뇌절! 아, 끊어, 이거 끊어. 끊어. 어우, 너무 뇌절했다.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괜찮아, 탈 수 있어. 뇌절도 뭐다? 성공하면은 그. 성공하면은 개쩌는 T스핀이고, 실패하면은 망한 거죠. 이번에 스틱 스핀. 이 안 되는 넥스트네요. 안 되는 넥스트는 빠르게 번호 띄워주고 오미노 그렇지 너무 좋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두 방 상대가 공격 받고 안 돼 실수해버렸어. 아니 개효과 뭔 이런 억가가 다 있냐. 미스드랍이 그 타이밍에 나면 어떡해. 아 너무하네 진짜.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미스드랍 타이밍 한번 나를 도와주질 않는구나. 하긴 실수가 봐주면서 나면 실수가 아니지. 미스드랍 방지 기능 같은 거 없나? 딱 기계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미스드랍이다 하면은 스페이스바 누른 거를 무효로 해주는 거야. 님들 이 기능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테트리스에서 지금은 거의 썩종한 거나 다름없는 테트리스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기능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썩종한 거랑 마찬가지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있는 기능이었어요. 진짜로 그 테트리스 온라인 폴란드라고 있었어. 폴란드 테트리스라고 그 테트리스에서 미스드랍 방지 기능이라고 있었어요. 아 이제 그 테트리스 리뷰가 아니라 오늘은 스틱 스핀 리뷰인데 미스드랍을 해버렸네요.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능 별로 안 좋았어. 안 썼어 다. 왜냐면은 DT4처럼 그 구멍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T스핀하는 그런 것도 미스드랍으로 반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야 드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 썼을 거야. 자 스틱 스핀 덱스 나왔습니다. SDPC 스핀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더 주고 더 주고 자 한 번 더 바꿔 쏘기 딴, 딴, 스핀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 넣어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저희까지, 오케이. 미스드랍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커버했죠. 올스핀 이용해서 백투백까지 너무 깔끔하게 이어갔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스틱 스핀, SDPC 스핀, 이걸 써서 이겼다기보다, 그냥 중반 실력으로 찍어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 티어 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야 오미노를 여따 박아버리냐. 아 왜 자꾸 미스드랍이 나는 거야. 참아
야, 아이가 왜? 와, 상대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아이미노가 시원해. 시원해. 자, 이번에는 익스텐디드 확장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비들 사이에서 확장형이 뿜이 일어났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미노를 엿다가 두고, 그리고 그 위에서 스틱 스핀이나 SDPC 스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딴딴딴 하고 바로 서지 끊어버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진짜 초보 구간에서 날먹하기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이게 고수 구간에선 당연히 안 통해요. 상대가 실수하는 게 아닌 이상 다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초보 구간에서는 이런 개사기 날먹 빌드를 대처할 수가 없잖아. 대처하는 법도 모르고. 그치? 그래서 이 빌드가 유행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시작부터 오미노 빠르고요. 자, 익스텐션 가자. 익스텐디드 SDPC의 힘을 봐라. 오미노는 여기로,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고, 올려서 보내주고, 자, 딴딴 서지 깨주고. 뇌정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죠. 이 정도면 꽤. 근데 이거네, 익스텐디드로 날먹했다라기엔 느낌이 좀 그런데. 자, 가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올려주고 T스핀으로 상쇄. 가자. 딴딴딴딴. 오호. 이건 근데 후속 T스핀을 잘 보낸 거긴 한데 확실히 상대의 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상대가 공격이 없는 타이밍에 빠바박 때려넣으면 확실히 대처하기 어렵긴 하겠다. 근데 이거를 잘 쓰려면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센스가 진짜 다른 빌드 쓸 때보다 확실히 그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우지성으로 하면은 상대의 공격에 오히려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아무튼 오늘 SDPC 스핀, 스틱 스핀, 그리고 익스텐디드 SDPC 이렇게 써봤는데요. 익스텐디드가 그 추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배워두면은 유효하긴 해요. 내가 개막 단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배워서 나쁠 거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에만 몰두하면은 오히려 다른 중요한 걸 놓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거 배울 바에 중반전 연습에 좀 더 투자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